한국해양대학교 해양스포츠과학과는 1998년 해양스포츠 및 스포츠 분야의 전문가와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해양스포츠 분야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해양대학교 해양스포츠과학과에서는 해양특성화학과로서 해양 레저 산업 분야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지식과 그리고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요트, 윈드서핑, 그리고 스쿠버 다이빙, 수영 등 해양 스포츠를 직접 경험하고 학습함으로써 해양 스포츠 산업에 요구되는 다양한 이론뿐 아니라 현장 중심의 실무를 배우게 됩니다. 자, 이를 바탕으로 해양 스포츠 지도자 및 해양 레저 산업의 주역이 될 미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학과에서는 일반 체육 관련 전공에서 배우는 스포츠의학, 운동생리학, 그리고 운동처방 등 기초이론 과목과 운동재활 등 실습 과목을 학습하고 이러한 교과목을 바탕으로 대학병원이나 스포츠의학센터, 운동재활센터 등과 같은 현장에서 인턴십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양스포츠과학과에서는 사회적 요구도에 따라 학생 진출 분야를 해양스포츠 산업 전문가, 그리고 해양스포츠 과학 전문가, 해양 안전 전문가 이렇게 세 가지 트랙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과 과정에 따라서 졸업생들은 해양 레저 관광 벤처 기업을 직접 창업하기도 하고 관련된 실무 직종에 진출할 뿐 아니라 지자체 체육회나 스포츠 단체의 실무 행정가로 진출하기도 합니다. 해양 안전 트랙에서는 안전과 관련한 특수직에서 요구되는 구조기술, 안전공학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주로 해양안전구조원이나 해양경찰, 특수구조소방공무원 등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양 관련 진로뿐 아니라 건강운동관리사나 운동처방사, 그리고 체육교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양스포츠과학과는 해양레저 스포츠를 교육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과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원할 때는 언제든지 준비된 학교의 장비를 이용할 수가 있고 우리 학교는 섬 전체가 하나의 캠퍼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다에서 현장 실습이 가능한 환경에 있습니다. 또한 해양안전실습장, 수영장, 다이빙풀 등 국내 최고의 교육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슈퍼맨 김민수입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바다라는 공간을 많이 좋아했었고 또 국립한국해양대학교라는 메리트에 끌려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체육학과만의 끈끈한 선후배 간의 추억들이 많이 기억에 남고 무엇보다도 바다 위에서 놀며 배울 수 있었던 그런 경험들이 지금까지도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우선 저는 남들보다 빨리 한국해양대학교 해양체육학과에서 바다라는 공간에서 그 경험을 함으로써 사회에 제가 지금 현재 맡은 임무도 해양주권 수호를 하는 해양경찰 임무다 보니 적응을 수월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관련된 자격증들도 미리 사전에 취득할 수 있어서 전문성을 기를 수가 있었습니다. 제 동기들 사례를 보면 바다라는 공간을 좋아하지 않는 동기생들은 좀 적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바다라는 공간을 좋아하고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학생 여러분들이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방송에서 줄곧 했던 얘긴데 절대 힘들어도 무너지지 마시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수험생 여러분들의 그 꿈을 슈퍼맨 김민수가 끝까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